20개월 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시설들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재건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한국우크라이나뉴빌딩협회는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한국우크라이나뉴빌딩협회가 공동 개최한 제1회 한국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 현장입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전쟁 피해에 대해 지원해준 한국에 감사하다며 파괴된 시설들에 대한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Korean companies, associations, unions, organizations and ordinary citizens have provided financial aid and assistance in the form of medicine, medical equipment, clothing and other goods. The government of Ukraine is grateful for this help and hopes for continued 포럼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후 재건 사업을 위한 한국 기업의 역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후 재건 사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에 창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입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고 재건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가 전후 폐허에서 재건했던 그런 경험을 공유한다는 하나의 기조와 그다음에 우리 여부수한 역량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서 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발족과 재건 공공조달 포럼 개최 등 13번에 걸쳐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기독교계와 미랄복지재단이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에 방문해 생존 키트와 의약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기도회를 시작으로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 설립이 기획된 만큼 재건 사업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회 측은 한국 기업을 넘어 폴란드, 스위스 등 해외 국가들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